LA 한인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가 후원하에 LA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나눔 행사 카플라케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13일 펼쳐져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한인을 포함한 노숙자들 약 100여 명에게 생활필수품과 음식이 나눠졌습니다. 일단은 그 홈리스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금 아직 시나 카운티에서 아직 그 솔루션을 못 찾았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우징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 같은 시민들이 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비누와 치약, 휴지와 칫솔 등의 생활용품과 양말과 티셔츠와 같은 의류용품까지 다양한 용품을 직접 포장해 100개의 키트로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패티를 구우며 손수 만든 햄버거도 준비됐으며 이날 정성스레 준비된 물품들은 한인회 이사진과 봉사자들 약 20여 명이 세 팀으로 나뉘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거리 곳곳의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배포될 물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며 땀 흘린 봉사자들은 지난해부터 유독 추워진 LA 거리에서 겨울을 지낸 소외 이웃들이 필수품들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모습을 그리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소외된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밖에서 좀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써 삶의 그 소망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들도 세모에 찾아온 온정의 손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